자, 65번도 동명사를 배우는데, 동명사에서 뭘 배우냐면, 자, 동명사의 부정을 배웁니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부정은 항상 어디다 붙인다? 앞에다가 붙인다. 이게 2003년도에 수능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쉬운 거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I'm sorry. 자, I'm sorry. So, for not having written to you sooner. 자, 그렇게 빨리 곧 당신에게 자 편지를 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for가 품사가 뭐다? 전치사다.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동명사가 나와야 되지. 자, have written이야. have written 썼다 이 말이지. 동사야. 동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붙였어? ing 동명사 붙였죠. 동명사 만들었지. 근데 이 쓰지 못해서 have pp에 자 부정은 어디다 쓴다? 앞에다가 쓴다. 자, regret가 나왔어요. regret 다음에 ing는 무슨 뜻이었어? 후회하다. 그죠? 후회하다. 나는 자, 수영을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자, 주어 동사죠? 목적어 자리에. 자, 썼는데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쓰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문장을 물어보는 문장이다. 65번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답 찾기는 쉽지. 그죠? 바로 1초 안에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 자, 해석할게요. They loudly blamed the king. 자, 왕을 비난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not keeping the road clear. 자, 도로를 깨끗이 치우지 않았다고요. 야, 어불성설이지. 왕이 도로를 치우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욕한 거야. 왕이 치워야 되니? 사람들이 치워야 되니? 근데 무슨 다른 글이겠죠? 자, 주어는 뭡니까? They죠. 여러분들 이렇게 쳤어요? 자기하고 맞춰보세요. blame이 동사죠? 자, 킹이 뭐야? 목적어. 매동식 문장? 삼형식. 라우들리는 부사죠. 자, 포가 품사죠. 전치사지. 자, 키핑이야, 킵. 자, 근데 킵은 하나 알아두죠. 킵은 오형식 동사다. 매동식 동사? 오형식 동사. 낫을 있다고 보고. 자, 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ing 붙인 것 뿐이지. 킵은 매동식이라고? 오형식. 그럼 목적은 어디 있어? 로드가 있죠? 자, 그러면 킵은 오형식이니까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자리에 품사 뭐 들어가야 돼? 명사 아니면 형용사. 여기 자리에 clean이라 clear라는 뭐가 들어갔어요? 형용사 들어갔죠?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keep이라는 거 오형식 정리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 부정까지 not까지 정리한 동명사의 부정을 배웠습니다. 정리하세요.